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드로이안 할 거고요. 드로이안 2고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해적본부로 돌아와달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본부로 돌아와가지고 회의할 테니까 네, 오라고 그랬죠. 지금 주인공은 시크릿, 해적단의 시크릿 에이전시가 된 상황이에요. 아스트 세비누스, 지금 귀환했습니다. 모두들 모여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의아하실 건 없습니다, 세비누스님.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두 모이시게 한 겁니다. 예. 조금 전 신성 황군, 그러니까 황제 태하의 군대로부터 전달이 왔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신성 황군과 외행성 연합의 동맹 체제 구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성 황군은 또 어디야? 동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연합 체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연합체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왜 또 아스트는 목소리가 안 나오냐? 그렇지만 아스트와 나 같은 신참의 의견까지 필요한가요? 여기 계신 제독 여러분들을 비롯해 길티 시절부터 이곳을 이끌어온 분들이 잔뜩 계시는 거군요.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제독. 하지만 베른하르트 대제독께서 신임해 종책에 임명한 두 분의 의견을 어찌 제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귀찮은 일 어떻게 좀 피해보려 했는데 말씀없이 저부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대제독? 얘는 처음 보여내네요, 제뷰론. 오늘 회의의 의장은 내가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뷰론 제독.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전 연합제의를 무시하고 싶습니다, 카카. 연합제의를 무시하고 싶다고? 황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몇 번 반란군과 맞부닥치고 나더니 물자도 병력도 슬슬 딸리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길지의 풍부한 물자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죠.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카카. 길티에 몸담고 있는 자로서 이쪽의 이익만을 넘볼 속셈이 명백한 채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 발렌타인 제도 그렇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뭔데, 버먼트?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비론. 예. 발렌타인? 예. 너희들은 해적인가?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다시 한번 묻겠다. 너희들은 정말 해적인가? 제도. 우린 얼마 전 새로 태어났다. 외행성 연합이란 이름 아래 반란군에 맞서 싸우는 저항군이 됐다. 그러나 본질은 해적이며 지금도 그 정신은 이어져 옵니다. 그렇구만. 그런데 말이다, 자네들이 한 말은 장상군의 입에서 나온 말 같단 말이다. 제도! 지켜라! 오벤, 말이 지나쳤다.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제게 잠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언행에 주의하거라. 자, 알겠습니다. 자, 대체 해적의 소갈머리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의 생각은! 이쪽의 이익만을 넘볼 속성이 명백한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미적지근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나? 갑자기 왜 이렇게 화내? 제 이따위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말이다, 해적이라면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서지는 않는 법이라고 난 배웠다! 해적이 아니면 끼어들기 힘든 분위기잖아. 난 이 제의에 찬성하고 싶다. 오벤체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은 우리가 가진 것을 기대하고 손을 뻗어온 황군이 아닌 페세우스 일파 반란군이다. 손에 든 것을 잠시 놓더라도 난 반란군과 싸우고 싶다. 황군은 말, 그 이후에 손 빠져도 늦지 않다. 저러다가 한 대 맞지. 어쨌거나 말이다, 그러니까 원피스처럼 해적 미화가네. 군인지 뭔지 하는 녀석들이 괘씸한 것은 너희들과 마찬가지다. 이건 길티를 얕잡아봐도 단단히 얕잡아본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제도. 그렇구만. 그런 말이.
일티를 건드렸으니 응당 대가를 치러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렇군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젠. 그럼 내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아, 아스타, 네 생각은 어때? 나 반란군을 물리치고 나면 난 군으로 복귀하게 될 거야. 그럼 자네라도 검을 맞대야 할 걸세. 재미없는 농담하고 있네. 뭐 좋아. 어차피 네 놈과도 한번 겨뤄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런게 일티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제독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 멋대로 해적들 사이에 끼워넣지 말아요. 뭐 알아서들 하겠거니. 해적? 지금은 그 고치는 무색한 장성일사. 가카, 이로써 만장일치입니다. 아, 팔로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래요. 거친 사람들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외행성 연합은 신성 황금과 연합에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알란군과 황군을 모두 혼내주려면 지금처럼 미적지근한 태도로는 안 돼. 오늘부터는 강도 높은 훈련을 준비하도록. 예. 뭐 그렇다고 하네요. 놈들이라 설득하긴 쉬웠지만 앞으로가 문제군요. 네. 하지만 이제 됐어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오벤제도. 예. 아까는 고마웠습니다. 의견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셔서. 아, 예? 그건 전 당연히 저 상관으로서 부하들을 통솔할 책임이. 그럼 전 작전 브리핑이 있어서 이만.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각하. 왜 아스트만 더빙이 안 된 거야? 어? 왜 아스트만 더빙을 안 했지? 돈이 모자랐나? 이 바들! 원래 주인공 다 더빙 돼있죠? 그냥 오류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내 똥겜이라서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더빙 돼 있는데 얘 그래 자꾸 내 책상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왜 굳이 여기 의자 놓고 왜 책상에 올라가 있는 걸까? 자, 한군과의 연합을 한 게 잘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네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조금 전 위층에서 재밌는 걸 봤거든요. 그랜디의 제독이 죽은 데는 황군 병사 한 녀석을 냅다 거쳐 버리더라고요. 그래? 오이 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고. 자, 일단은 네 다음 퀘스트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볼게요. 애들한테 말 걸고 다니고 주 인물들한테 말 걸고 난 다음에 뭐 퀘스트 받을 거 없다 싶으면은 다른 행성 가가지고 일단은 명성을 더 올려줘야겠죠? 그래야지 진행이 되겠죠. 한군의 기강이 약간 어트러져 있긴 하지만 대원들이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의 자극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네 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뭐 다른 퀘스트가 생기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명성이 모자른 것 같아요. 명성이 모자라가지고 아직 퀘스트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올리러 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행성 제가 돌아다녔던 모든 행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모든 행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퀘스트 쭉 깨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이카루스 여기는 다 깼거든요. 여기 다 깼으니까 자 엘파드로로 갈게요. 엘파드로 이런 데서 퀘스트 하다보면 아마 네 여기가
헌터게이드가 어디 쪽에 있었지? 이벤트를 하네요? 세비너스 요원! 접니다! 이런 의뢰가 아니었군. 의뢰 의뢰죠! 스폰서 의뢰! 너무 언짢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군대란 돈을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이번 의뢰는 스폰서는 엘파드로 의회입니다. 헌터 갱단을 소탕해달라는 요청이죠. 트리트. 요즘 새로 생겨 날뛰기 시작하는 놈들이랍니다. 거점은 C섹터 버그 서식지래요. C섹터 버그 서식지? 오케이 알았어. 퀘스트를 이렇게 따로 주네요 또. 네 바로 네 진행할 수 있게 명성이 충분한가 보네요. 뭐야 바로 가야 돼? 죽여봐. 네 배버리고요. 이 무기 말고 다음 무기 또 언제 사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터 소드도 완전 좋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또 언제 나오려나? 자, 적들이 축풍 낙엽처럼 쓰러져 가죠. 오케이. 다 죽여버렸고.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적들을 상대를 해줄게요. 들어와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적들 잡아주고요. 다 소탕하면 되겠죠, 그냥? 다 죽이면 되겠죠?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 전부 사형이다. 저 밑에 남은 한 마리도 죽여야겠죠? 끝내주기 성공. 아닌데 왜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게임 왜 전투 중에 BGM을 갖다가 네 제대로 안 틀어놓을까요? 뭔가 바람 소리 나는 BGM은 있거든요. 이제 약간 사실적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신나는 부분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로이안 플러스랑 드로이안 넥스트에서 부금 좋게 써놓고 왜 여기선 또 안 넣어놨지? 자 일단은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 옆쪽으로 가야겠죠?
어디로? 자, 세이브 일단 한번 해주고요. 엘파드로 6섹터 동굴. 한 놈도 살려주지 마라. 다 죽여. 일단 죽일 수 있는 놈들 다 죽였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직 몇 마리 남아있죠? 여기 말고 일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은 다 죽였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두 칸 더 내려가가지고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아이고, 뭐하는데. 리니지M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요? 아,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임은 내 사냥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PK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PK가 재밌어가지고 돈 많이 발라가지고 딴 놈들 위해서 이제 군림하는 게 그런 재미로 리니지는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사냥만 할 거면 차라리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같은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리니지는 네, 돈을 발라가지고 돈치를 잔뜩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좋죠. 돈치를 잔뜩 해가지고 싸우는 게 좋죠. 게임에다 손질할 돈이 없습니다. 옛날에 리니지가 그렇게 재밌었다는데 여러분들 맞나요? 저는 리니지보다는 네 뭐냐 실온라인이랑 열혈 강호했었거든요. 실온라인이랑 열혈 강호했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저 네 엄청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바야흐로 초등학교 4학년 땐가 네 4학년 땐가 5학년 땐가 네 실온라인을 갖다 이제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제 오픈베타 서비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온라인을 갖다 열심히 하다가 실온라인 열심히 하다가 이제 뭐냐 정식 서비스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액제가 네 기본이었잖아요. 기본 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39,800원인가? 29,8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 네.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탭을 갔다가 거기 있는 네 거기서 이제 인터넷에서 만든 친구한테 다 던져놓고 갔거든요. 다 던졌어요. 나 이제 떠납니다 하면서 템 다 떨구고 이제 접었단 말이에요. 오픈베타 끝나기 며칠 전에 이제 접었어요. 접고 이제 한참 네 열혈 강화하다가 이제 갑자기 실온라인이 또 무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야 무료화가 됐다고? 한번 다시 가봐야지 하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무료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걸로 갈아타야겠다 해가지고 열혈 강화했던 거 다 팔아버리고 실온라인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실온라인으로 넘어와가지고 네 그 뭐냐 원래 하던 서버에서 계속 이어가지고 했는데 예전부터 이제 알던 네 제가 템 뿌릴 때 가져왔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제 템 떨궈주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접을 때 버렸던 템들 다시 떨궈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야 그것도 결투장에서 떨궈주더라고요. 결투장에서 만났어요. 결장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신기했어요. 아무야 아무도 사, NC 사옥 앞에 차 받쳐놓고 뉴스 타보자. 에? 그것도 돈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던데. 자 헌터 갱단 제압. 헌터 갱단 제압했는데 뭐 더 안 나오냐? 퀘스트 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요?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현수막 현수막. 네 맞아요. 야, 보디가드 의뢰가 두 개나 있네. 자 일단 도적수배 악명 높은 도적 라이칸과 그 일당을 체포하여 헌터를 찾습니다. 자 목포의 생산은 불문합니다. 도적 라이칸? 죽여버릴게 내가. 벌레 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대요. 벌레 도시. 벌레 자식들 죽여주지. 버그들을 모두 헌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헌팅. 버그 헌터 아무. 자 언제나 딜을 조심하라고 그러라고? 오케이 알았어.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네요 주인공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제 두들겨 패주면 되죠. 버그 시티. 버그 시티로 가지고요. 자, 생각보다 잘 안 맞는데? 자, 그래 봤자죠. 그래봤자 제 손바닥 아니죠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달려 달려 받아라 내파 공격. 이용 자 내파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놈 하나 처리해주고요. 이런식으로 잡아주면은 좀 더 네 스마트하게 싸울 수 있죠. 참고로 뇌파 조종을 하고 있을 때는 뇌파로 갖다 공격할 때는 그 뭐냐 때리질 못해요. 그 뇌파 당하고 있는 놈 공격 당하고 있는 놈 때리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 홀드해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데미지를 준다기보다는 제가 한 놈 패는 동안 한 놈 네, 묶어놓는 걸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쉽게 잡을 수 있죠. 네 맞아요 이거 우주 배경 맞아요. 지금 쟤네들 다 총 들고 있죠? 무협에서 총 쏘는 애들 없잖아요 그죠? 무협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네. 하락군 협전 생각이 나네요. 하락군 협전은 하렘 엔딩도 한번 봐야 됩니다. 다들 저녁 식사 뭐 하셨어요? 저는 어제 얘기했던 피자 있잖아요 피자. 네 피자 먹었습니다. 뭐야 대장 죽여버렸어 벌써? 피자 먹었습니다 피자. 피자 선착순 100명 원래 그 뭐냐 어제까지인 줄 알았는데 아 그저께까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은 만 원이 아니고 11,000원. 네. 반값 세일하더라고 반값 세일. 딱, 네, 100명한테만 반값 세일. 불소 무협인데 총 쏘잖아. 부여부여 하셨나요? 그래요? 불소도 총 쏴요? 판타지 무협이잖아요. 정통 무협이 아니고. 뿌요뿌요 하셨나요? 물어보셨는데 뿌요뿌요라기보다 이제 마도전기 했었죠. 마도전기 뿌요뿌요 캐릭터들 나오는 거 마도무로였나 마도무로?
마돔으로 했었어요. 마돔으로. 자, 퀘스트를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를 합시다. Let's go. 자, 산정우리 소탕 빛섹터 동굴에 모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대요. 빛섹터? 죽여버릴게 내가. 빛섹터 동굴 산정무리 소탕. 돈은 귀찮더라도 네 항상 주워줘야 돼요. 나중에 또 이거 마스터 소드 뭐 파는 애 있으면은 사야 되니까. 마스터 소드 좀 비싸거든요. 모아놔야 됩니다. 피자 먹었다고 했는데 피자가 그거예요. 뭐였지? 쉬림프 피자였나? 제일 비싼 메뉴더라고요. 새우가 엄청 큰 게 네, 한 조각당 두 마리씩 들어있더라고요. 엄청 큰 새우가. 맛은 있는데 그 50% 세일이니까 22,000원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포장 주문하면은 5,000원 할인한대요. 그러니까 대략 17,000원 정도 한다는 얘긴데 테이크아웃 하면은 5,000원 할인이라는데 17,000원이면 좀 한 판에 17,000원이면 좀 비싼 가격 아닌가 싶어요. 한 14,000원 정도면 먹을만 할텐데. 제가 포테이토를 좋아해가지고 포테이토를 많이 먹는 편인데 포테이토 피자는 포장에 가면 1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세일 안 할 때. 잡았죠? 녹차가 뭐지? 녹차. 자, 혹시 모르니까 물약 하나 빨아줄게요. 물약 이제 뭐야? 레벨 업했네? 물약 괜히 빨았네? 자, 레벨 진짜 잘 오르고 있죠? 네, 레벨 21까지 올렸는데 몇 랩 정도면 엔딩 보려나? 퀘스트 하다 보면은 엔딩까지 금방 가겠죠? 확실한 거는 지금 후반 부분이라는 거. 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후반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원래 스토리 진행할 때 보면은 다 못 돌아다녔었는데, 딸은 이제 그니까 진행 방향으로만 이제 일방향 진행으로만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 제가 왔던 길 다 돌아서 돌아다닐 수 있죠. 퀘스트들도 다 새로 생겼고 그런 거 보니까 각 행성 돌면서 퀘스트 깨다 보면은 메인 캐가 나올 거고 메인 캐를 깨면은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만 잡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대파 조종. 두번 다시 상대하기 싫은 녀석이었어. 돌아갈까? 자, 이거 필요 없는 거. 여기다 놓고. 가자.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이거 공략도 없고 유튜브에도 없다고요? 그래요? 유튜브에도 없어요? 왜 이런 괜찮은 게임이 유튜브에 없지? 자, 곤충형 몬스터 퇴치. A섹터의 동굴에 버그 집단 서식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버그를 퇴치하여 헌터를 찾습니다. A섹터 동굴에, 네, 버그 집단 서식지가 있대요. 얘네들까지 죽이고요. 저 보디가드 의뢰 같은 경우는 튕기는 의뢰이기 때문에, 게임이 튕겨버리는 의뢰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서 할게요. 요거까지 깨고 A섹터, 네, 버그. 사람들 이런 갓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 약간 디아블로 원 느낌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네, 국산 게임 탈을 하면 될 것 같고, 디아블로 2 느낌을 받고 싶다 하면은 요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진짜 디아블로 2 느낌이야. 네, 디아블로 2에서 네, 득템하는 게 빠져 있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득템 시스템이 없어요. 디아블로 2에 완전, 네, 마이너 카피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는 애국자다 하면은, 네, 이거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애국한다 그러면은, 네, 이 게임 즐기시면 됩니다. 역시 신토브리지 하면서. 그죠? 역시 신토브리. 죽여버리고. 아, 얘네들 근데 그걸 쓰네. 그걸 거네요, 시사하게. 여기는 맵이 작은 것 같죠? 큰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분께서 올린 적 있었는데 채널 삭제됐다고요? 디아트 리마 개처바리는 갓겜이라고요? 이거 영상도, 영상미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영상들 있잖아요, 동영상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 보고 놀랬대니까. 처음에 공주 납치해가지고 도망갈 때, 공주 납치해가지고 호송할 때 진짜 그때요, 장난 아니었어요. 벌레 똥 냄새가 진동하는군. 일도 대충 마친 것 같으니 돌아가야겠다. 자, 똥통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네,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주인공이죠. 똥통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야 일단 빨리 헌터 게이드가 헌터 게이드가 아니지 여기부터가 헌터 바 헌터 바 어딨냐 여기냐 여기 아니야 여기 보라돌이 있는데 헌터 바 어 뭐야 아, 나. 아, 나 피 안 보고 있었네. 와, 씨. 치료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죽었네. 와, 씨, 어이가 없네. 개똥겜이네. 아, 나, 진짜. 아니, 마을에서 죽는 게 말이 돼? 아니 말이 되긴 하죠. 원래 디아블로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네. 어쩌면 이게 더 네 현실 문제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걸리면은 네, 죽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죠. 해독제를 먹거나 치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그게 걸려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연 해독 이런 건 없죠 인간한테. 자연 해독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걸려 있는 게 맞아. 현실 고정은 오히려 잘한 거예요. 게임. 쪽방 카페 운영자 남용 공지글이 올라왔다고요? 그거랑 제가 게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어떻게 써져 있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뭐, 네, 하도 요즘에 막, 네, 페미니즘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오케이, 이번에는 안 걸렸네요. 이번엔 안 맞았네. 다행히도. 오케이, let's go. 아무 쪽방 정회원이었냐고요? 쪽방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네. 저번에 최근에 거기 폐쇄됐다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쪽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네. 아무 페미니즘 진짜 싫어하지 않냐고요? 싫어하죠. 네. 좋아하지 않아요.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은 빵빵빵 뱅뱅뱅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 놀아줘 빵이요. 네. 붕어는 없습니다. 붕어빵 소라도 없습니다. 소라빵 별사탕 있습니다. 건빵. 자 가네지아 해저 도시에 게스 무기를 운송할 과학자 동행하여 가스 살포 장치를 설치할 때까지 그를 보호하는 게 임무라고? 해저 도시로 가야 된다고? 해저 도시? 자 일단은 가네지아 해저 도시로 가줄게요. 가네지아 해저 도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저 도시로 가면 되죠. 해저 도시. 야 빨리 와. 어머 쪽방 테러범이면은 소름 돋겠다고요? 하늘색 버드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어딨냐? 가네지아로 가야 되죠? 가네지아. 자, let's go. 해저 도시로 가야 되죠. 해저 도시. 자, 해저 도시. 해저 도시 여기다. 생각보다 강력한데? 좋아요. 아주 좋죠? 정말 잘 잡죠?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여기다 저장을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게임을 꺼요. 네. 게임을 꺼버립니다. 어차피 여기 진행하면 튕기기 때문에 게임을 일단 꺼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윈도우 95 버전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뭐냐, 이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퀘스트 진행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때려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윈도우 95로 갔다가 키면은 되죠. 저 호이캐스트는 윈도우 95로 갔다가 해야 돼요. 윈도우 95 버전에 들어가 있는 드로이안으로 해야지 잘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일단은 어딨냐, 드로이안. 이게 세이브 파일을 옮기는데 윈도우 95 버전은 CD 안에다가 직접 세이브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CD 안에다가 직접 세이브 파일을 넣으려면은 또 네, 그 CD를 갖다가 이미지 파일로, 네, 그 CD를 갖다가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데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필요해가지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네, 이 게임을 못 하실 거예요. 여기 놓고 CD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이브 파일을 갖다 덮어 씌우고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CD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갖다가 파일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시켜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지금 제가 윈도우 버전으로 하고 있는 드로이 안에 있는 그거를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 덮어 씌워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껐다 켜야지. 네, 그래야지 실행이 돼요. 네, 그거를 퀘스트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윈도우 95라 하면은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찌그러져서 나오는 거. 영상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원래 지금 여기 밑에 공백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공백 보이죠? 공백. 여기 공백 보이죠? 저런 이렇게 깨져서 나오거나 찌그러져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플레이를 하려면 윈도우 버전에다가 그냥 해야 돼. 그냥 윈도우 창모드로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네, 그게 안 되는 이제 퀘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윈도우 95 버전으로 퀘스트만 딱 넘어가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들한테 맞으니까 좀 피가 많이 나는데? 좋아, 좋아. 운영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닐까요? 네. 운영자가 아니면은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운영자 등록돼 있는 것만 남자고 사실은 여자예요.
잘 지켜야겠는데. 피가 많이 나네. 자,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 현재 이쪽으로 가야지 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야지 소문이 날 것 같은 느낌이죠. 잠깐만. 야, 이거 지키기 힘든데, 생각보다? 얘가 금방 죽어버리네? 원래 지금까지, 의뢰인이 죽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 번도? 의뢰인이 죽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거는 근데, 적들이 상당히 세가지고 그런지, 의뢰인이 그냥 터져버리네? 의뢰인이 체젠이 높아가지고, 잘 안 죽었는데, 또 잘 죽네, 여기서는. 제가 대신 맞아줘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 도망가. 오씨. 와, 이거 위험한데? 위험하네, 위험해. 네. 일단은, 동료 피해 회복될 때까지 좀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얘, 보디가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계속 자꾸 맞는 자리에 들어가네. 네이버 카페 중에 10위권 안에 든다고요? 칼질 말고 검기 같은 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엄청난 검술 이런 건 없고요. 단지 기본기에 충실할 뿐입니다. 대신에 보스가 있죠, 보스. 보스가 함께 하기. 받아라! 뇌파 공격! 띠용! 야! 자, 이런 식으로 뇌파 공격이긴 하죠. 하지만 딜이 그렇게 세진 않다는 거. 그냥 좁히는 게 훨씬 더 세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좁혀주면 되죠. 아, 이렇게 누르면은 그냥 들어가지는구나. 몰랐네. 녹색을 보니 요다 자손이냐고요? 아니요. 엑스파일의 FBI 수사관 멀더입니다. 멀더입니다. 근데 엑스파일 옛날에 방영했던 거 도대체 뭔 내용이었죠? 네. 저는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보긴 봤던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엑스파일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외계인들 잡는 내용인가? 드라마였어요, 그게? 외계인 찾는 내용이에요, 외계인 찾는 내용. 외계인 찾으면서 이상한 사건들이랑 마주치는 뭐 그런 가슴 따뜻하고 네, 휴먼한 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레벨업 좋아요. 계속 덱스 올려.
객세에다 많이 찍어주고요. 개막장 3개예요? 어 여긴 것 같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물량은 미리미리 빨아놓는 게 좋죠? 물량 미리미리 빨아놓고요. 끝내줘요. 자, 이런 조합 치료제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버리면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무리 네 쪽방 카페가 싫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네 가서 신고받자고 네 그러는 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게임 보고 있는 사람 귀찮게 해. 여기 게임 보려고 들어온 거지. 네, 그거 신고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어른이 알아서 하겠죠. 네. 여기 생각보다 엄청 기네. 여기 지키는 거 생각보다 여기 뭐냐 배달해 주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어따 저쪽인 거 같기도 하고 X 표시돼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안 죽게 잘 조심하면서 폰을 내주고요.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빨리 얘를 잡아야 돼요.
뇌파로 갖다 뭐냐 뭐든지 해주고요. 야 의뢰인 건드리지 마라. 죽는다고. 오케이 도착. 자 빨리 탈출하세요. 20분이면 가스 방생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할게요. 예 자네 덕대 자네 덕에 일을 마칠 수 있었네. 자 이렇게 애기가 나오면은 이제 빠르게 도망가줘야겠죠. 빠르게 도망가도록 할게요. 일단 보디가드 캐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보디가드 캐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깨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 윈도우 다시 바꿔줄게요. 일단 이쪽 아니야. 여기 위로 가야 돼. 이거 지금 엔딩 볼 수 있으려나? 지금 한 액트 5까지 온 액트 한 4, 액트 5 온 거 같은데. 디아블로로 치면 한 액트 5까지 온 거 같거든요. 오케이, 좋았어. 이쪽까지 가. 얘네들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죠. 위로 쭉 지나가면 돼요. 야, 이제 하도 여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길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완벽하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대충 어디쯤에 있겠구나 하고 예상이 됩니다. 약간 디아블로에서는 퀘스트 6개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처리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올 필요 없는 게 이제 맞는데 여기서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네요. 왔던 곳 계속.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엘파드로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냐. 혹시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물약 하나 빨아버릴게요. 이렇게 해보. 자 보디가드 의뢰 하나 더 있죠. 이거는 필리포 빗섹터로 가야 되죠. 필리포 빗섹터. 오케이 Let's go. 이 의뢰인 퀘스트가 생각보다 많네. 이 의뢰인 보디가드 네 보디가드 해주는 퀘스트가 은근히 많네요. 이게 좀 튕기는 미션이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퀘스트가 언제 메인 퀘스트가 언제 나오고 언제 또 네 갑자기 동영상이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동영상 찌그러져서 나오면은 네 보기 불편하잖아요. 웬만하면은 윈도우 버전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요거 깰 동안만큼은 네 윈도우 95 버전 그냥 윈도우 창모드로 하고 싶은데 요거 깰 때만큼은 이제 윈도우 95에다가 켜놓는 걸로. 이게 도스박스로 실행하는 거예요. 도스박스에서 이제 윈도우 95를 켜가지고 그 윈도우 95에서 이제 실행하는 거여가지고 이 두기 런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그거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CPU나 이런 거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최신 게임 못지않게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창을 몇 개나 켜놓는 거기 때문에. 아까 빗섹터라고 했었지? 빗섹터. 빗섹터로 가서